예, SK 바이오팝이 쏘아올린 공, 이 IPO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장외 주식에서 올라가는 그리고 뭐 유망한 그런 기업들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외에서 괜찮은 기업 가려내는 법 오늘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 장외 주식 연구소 소영주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장외 시장도 굉장히 뜨겁게 주목받고 있던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제2의 SK 바이오팜을 찾고 있습니다. 또 제2의 제3의 SK 바이오팜은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주식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오늘도 상한가를 치면서 236.7% 16만 5천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동시에 상장하였던 위더스 제약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파장 효과가 대단합니다. 공모주 시장뿐만 아니라 장외 주식 시장도 SK 바이오팜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여타 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외 주식 한 주간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 평균 상장된 공모를 총괄한 13개 기업 중 10곳이 공모가를 상회하고 이 평균 기록이 52%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로또 시장으로 공모주 시장이 또다시 각광받으면서 공모주 이전에 있는 장외 주식 시장에도 개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장외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은 정보의 비대칭이었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를 알고자 노력하였지만 쉽게 개인들이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KOTC가 공식 출범하면서 얼마 전 최초로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128개 회사에 대한 정보와 현황, 그 기업 간 순위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기업 보고서가 자료집이 드디어 출간하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도 쉽게 이 자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KOTC 시장의 활성화만큼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각 증권사별로 증권 플랫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출범하였죠. 판고 겨루소. 판교 거래소에 우리가 해시드가 어떤 회사냐면 블록체인을 기반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5억을 출자하였다. 이 뜻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여서 이미 성공한 두나무와 삼성증권 사례를 보면서 또다시 제2의 판교 거래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을 선보일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38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장의 전체 시장의 판도를 좌지우고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도와 매수를 거의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대안으로 출범한 증권 플러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그 대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나무가 출범할 때 높은 게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겠다. 또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또 높은 유통 마진을 해소하겠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출범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표 중 첫 번째, 현재 4천 개가 넘는 장외 주식, 비상장 주식 자료를 이 두나움에서 출범한 증권플러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장이 개인들에게 얼마만큼 친절하게 다가가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장외 주식 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쏠리고 있는 현상을 잘 잡아주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외 주식의 궁금증 한 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요즘 궁금한 게 프랜차이즈 기업도 과연 상장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럼 과연 상장할 기업은 어디인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프랜차이즈가 직상장한 애는 없습니다. 미스터 피자라든가 또는 맘스터치 이런 기업들은 우회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직상장 최초로 도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촌 FNC입니다. 교촌 FNC가 4월 달에 4월 23일 날 거래소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통상적으로 한 45일 걸린다면 6월 중순, 6월 10일에서 6월 15일 사이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직상장 길이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가맹점과 함께 공생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의 본사의 영업이익이 좋으면 가맹점은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사의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꺼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프랜차이즈 사업은 흥행성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철판구에 유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자가 유행했죠.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이만큼 유행의 속도가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상장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올해 교촌 FNC가 4월 달에 가감하게 직상장에 도전했습니다. 교촌 FNC를 한번 볼까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2017년도부터는 3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촌 FNC는 교촌 치킨입니다. 교촌 치킨은 다른 치킨 회사와 달리 다양한 제품을 구비한 게 아니라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집중하고 있죠. 달걀이라든가 날개, 특히 순살 치킨이 유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높은 브랜드 가치가 있죠. 교촌이요. 그러면서 2017년부터 3,200억 또는 2018년도 3,300억, 2019년도 3,800억. 우선 2020년도 1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25% 성장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시켜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한 게 뭐겠습니까? 통닭 아니겠습니까? 이 교촌 FNC의 성장성은 올 2분기에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상장에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바로 오너리스크입니다. 그 앞선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특히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오너리스크, 특히 이유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있는 주주의 구성을 보면 거의 오너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95%가 창업자가 들고 있죠. 뒤에 설명할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한 75%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집중되어 있는 오너의 지분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라든가 그들의 말로 인해서 오너리스크가 늘어나면서 상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교촌 FNC도 2015년도에 있었던 일로 오너의 6촌이죠. 6촌이 갑질 행위로 인해서 2019년도에 이제 제거됐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의 연속성으로 남아있습니다. 교촌 FNC가 4월 23일에 청구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장 가능한 기업은 더본코리아입니다. 우리 친근한 이미지죠.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도에 이 회사는 NHN 투자증권의 주관사를 선정했다. 이 선정했다는 건 상장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총액 기준을 순액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바꿨다. 이것도 상장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더본코리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루트는 한 20여 개가 넘는 가맹점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구비하고 있죠. 다만 앞서 말한 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흥행성입니다. 흥행성과 또는 쉽게 망하고 쉽게 흥하는 이런 형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본코리아도 앞서 있는 교촌 FMC가 상장을 한다면 더본코리아도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상장에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상장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1, 2주 안에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천할 종목은 삼성 메디스입니다. 삼성 메디슨의 설립은 벤처 1세대 아니겠습니까? 벤처 1세대 기업. 이민아 회장이 만들었습니다. 벤처기업 초대 회장이었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민아 대표가 삼성에서 1985년도에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0년도를 지난 2011년 2월에 정확히 삼성으로 흡수돼요. 삼성이 이 회사를 인수했죠. 인수하면서 기존에 있는 방식의 구조를 보면 지분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가 68.4%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기타 주주입니다.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14년, 15년 넘게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 주총에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상장 여부를 놓고. 그러나 그동안에 삼성 메디슨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중소형 병원들이나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인수하고 난 이후에 바로 대형병으로 한류를 모색하면서 새롭게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시작하였지만 벌써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주기를 주고 변하고 있는 삼성의
1등 기업입니다.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이오로직스 시장에 특히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삼성 메디스는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IT 강국인 삼성전자가 과연 이 삼성 메디스를 비상장 상태로 둘 것인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메디슨이 올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에 325억 원에 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 1분기에 846억 원에 72억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삼성 메디슨 회사가 좋아진 게 아니라 삼성 메디슨의 진단파, 초음파, 영상 기술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삼성전자 엑스레이 제품을 대행해서 판매하고 있어서 갑자기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3년 전 2017년도부터 삼성 메디슨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초음파 진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솔직히 줄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을 예약하고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메디슨의 실적은 올해는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 메디슨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갖고 있습니다. 삼성 메디슨의 주가를 보시면 연중 최저치가 8,37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저치는 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5,000원대에서 5,0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주식은 얼마든지 만원대를 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이 뒤에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되어 있고 삼성의 전자 기술이 삼성 메디슨 주식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 관점, 즉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KOTC 장외 주식에 숨어있는 알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삼성 메디슨에 투자할 때 고려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세대 벤처 기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985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011년 2월에 삼성전자 인수되고 현재까지 와 있어요. 인수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삼성이 프리미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시장에 가장 큰 도전자들은 GE라든가 지메스, 필립스 이런 거대한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회사들과 당당하게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장을 먼저 치고 들어갔습니다. 삼성 메디슨이. 그래서 그 시장에서 선정할 때 전체 시장의 100이라고 나눴을 때 필립스라든가 지메스라든가 GE가 70%를 장악하고 있고 삼성 메디슨이 한 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리미엄 시장에 먼저 선수를 치고 들어가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2020년 이후에 2017년에 3년 후 흑자를 달성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삼성 바이오 산업의 단기적 급성장 이것이 바로 이 회사의 가장 매력적인 겁니다. 1등을 했던 회사입니다. 또다시 의료기계 사업의 1등인 이 회사를 삼성전자가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고 새로운 기업을 인수인계하면서 이 의료기계 사업을 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주들이 30%를 육박한다는 겁니다. 이 개인주들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개인들의 테러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상장입니다. 아니면 배당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삼성 메디슨의 장기적 미래 관점으로 본다면 이 30%의 개인주주들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상장입니다. 앞으로 3년 또는 길게는 5년까지 지켜보면서 관심 있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